오늘 홈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레프트 아우나이, 센터 김주현, 라이트 김희진, 레프트 표송주, 센터 김수지, 세터 이나연, 수비 전문 리베로 백목화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 레프트 박정화 선수부터 출발을 하겠고요. 센터 정선아, 라이트의 문정원, 레프트 테일러, 센터 정대영, 세터 이호희, 수비 전문 리베로 임명옥 선수입니다. 박정화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아, 시작부터 강한 서브, 언더로 바꿔주고 수직 점프 스파이크, 임명옥 2단, 테일러 대각선. 아, 좋아요. 바닥을 먼저 때렸습니다. 5대4 한점차 이나연 열심히 쫓습니다. 어나이의 공격, 이호희가 밀어주고 왼쪽 박정화 직선. 자, 박정화 선수도 볼이 많이 떨어졌는데 때리는 네. 순간에 감각적으로 때려냈고 마지막에 몸을 틀면서 직선으로 겨냥했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해골의 득점까지. 테일러의 서브포인트. 서브 정대영 중앙쪽. 이나연 세트. 너나이의 높은 타점. 바로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개인 시간차 김주현. 야, 지금 이나연 세트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미리 대비를 잘하고 있었네요. 네. 11대 9. 박정아 목적타. 이나연 높아요. 밀어넣기. 테일러가 버팁니다. 스파이크 서브. 2단 김수지. 오른쪽에서 날아올랐어요. 대각선. 테일러 왼쪽 다시 밀어넣기. 자, 맞고 나갔죠. 네. 블록아웃. 백태 맞고 오른쪽 외발리던 공격. 아, 깊은 각을 만들었어요. 김수지 리시브가 된다면 김수지 선수, 김주향 선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아져야 돼요. 무회전 서브입니다. 임명욱 2단. 테일러 오픈 스파이크. 아, 오늘 박정아를 비롯해서 테일러 선수가 빈 공간을 잘 활용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놓쳤어요. 서브 득점. 자, 서브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동근 아나운서, 지금 테일러가 공격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 100%입니다. 아, 21대 14. 김희진 탑스핀. 야. 연타로 득점. 자, 제가 볼 때는 김희진 선수가 올라갔을 때 그 자리가 된 것을 정확하게 봤고요. 예. 뚝 떨어지는 서브. 테일러 백업해. 강력한 한방. 지금 도롱사 같은 경우는 공격 성공률이 57%. 굉장히 높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김희진 2단. 어나이의 반격. 놓쳤어요. 손 맞고 떨어집니다. 블로킹 포인트. 박정아 역회전이 걸린 서브인데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조금씩 점수차를 줄여나갑니다. IBK 기업은행. 이호희의 머리 위쪽 백에인 석공. 이 득점으로 한국도로공사 세 포인트를 완성합니다. 유서연의 서브. 어나이 방향 이석공 나갔습니다. 네, 너무 낮았어요. 네. 깃발을 들어 올리면서 엔드라인 범실. 이렇게 1세트가 종료됐습니다. 어나이의 서브로 2세트 출발을 날립니다. 살포시 넘어갔어요. 쏩니다. 표성주 도로공사 진영으로 테일러 강타 찍어 눌렀습니다. 11대 10. 서브까지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2대 10. 여전히 날카로운 서브였고요. 김우진 다소 먼 거리에서 대각 잡고 때려봤습니다만 범실. 타겟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엔 어나이죠. 표승주 공격 갑니다. 아, 지금은 리시브 쪽에서 표승주 선수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김희진 서브했어요. 이호희 거쳐 테일러 직선. 아, 김희진 디그 좋습니다. 표승주 자세가 살짝 틀어집니다. 중앙 백업해. 자, 오늘 이 부분이 첫 번째 경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예. 자, 디그가 된 이후에 공격이 득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 오늘 경기 처음으로 엄지척이 나옵니다. 정대현과 박정화가 빠졌습니다. 김주영 왼쪽 길게 백목화 중앙 개인 시간차 김희진.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네요. 예.
왼쪽으로 길게 빼줬고요. 어택 커버. 문정원 짧게. 이나연의 선택. 왼쪽 시석공 손등 3단. 그러나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봤어요. 동점에서 허나이의 서브 갑니다. 그대로 흘러나갈 뻔했어요. 이효희 선수가 의도적으로 기다렸었는데 속지 않았습니다. 표성주가 가볍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중앙쪽 솟구쳐 올라갑니다. 대각선의 움직임. 20대 20. 문정은 달리면서 쏩니다. 미나노케이 가볍게 득점. 그 밥상을 문정은이 차려놓습니다. 어떤 서브로 이어질지. 문정은 쏩니다. 서브 득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강한 서브에서 도롱사가 그 어떤 분위기를 가져오네요. 예. 22대 20. 아, 더 강해졌어요. 안자싸 차단합니다. 가로막기 득점. 3연속 득점. 어나이 선수가 어택 커버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막바지까지 이어졌던 이번 2세트 시속 게임의 균형이 일순간 틀어졌습니다. 적점차. 아예 멀리 벗어납니다. 23대 21. 서브 범실까지. 24대 21. 한국도로공사의 세 포인트. 물러나면서 리시브 살짝 틀어졌습니다. 박정아 오픈 스파이크. 김희진의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2세트 종료. 앞서 있는 도로공사. 3세트 출발. 석공으로 과감하게 경기를 풉니다. 자, 오늘 김주영 선수는 7득점에 지금 60% 가까운 성공률을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낮은 탄도로 갑니다. 쭉 밀어줬어요. 아, 마치 못을 박듯이 때립니다. 아, 지난 2세트의 주인공이었던 문정원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김희진 타이밍 디그. 다시 테일러 대각선. 기어코 점수를 뽑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리시브. 최성주 다시 넘어갈 듯 하지만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터치 아웃. 나갔어요. 또 서브 범실. 아, 김우재 감독이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 둔탁해요. 1대1 선. 표성주 제자리 점프. 각을 만들어서 때렸습니다. 어려운 공격 하나 성공을 합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교체 멤버까지 서브 범실. 17대 14. 어나이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김희진 볼고리를 쫓습니다. 박정아 반대가 바로 넘겼어요. 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비수 손에 닿질 않았군요. 킥 오픈 수비 커버 박정아. 중앙 백업에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이날 거쳤습니다. 중앙쪽 백어택. 19대 15. 이효희 중앙쪽 파고듭니다. 계산된 작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상대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읽는 이효희 세터죠. 네. 아, 어나이 흔들려요. 박상민 짊어지면서 밀어넣기. 임명호 언더로. 테일러 오픈 스파이크 들어막습니다. 어나이 서브. 이효희 중앙쪽 시간차. 표성주 3단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석공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이 석공 득점으로 한국도로공사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전세현의 서브 무회전으로 갑니다. 살짝 흔들렸고요. 왼쪽으로 길게 대각선 정확합니다. 아, 굉장히 퍼펙트하게 들어갔네요. 무회전 예. 서브 테일러 다시 왼쪽. 아, 지금도 많은 힘이 실려 있어요. 24대 19 한국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 이효희 중앙쪽 제자리 점프로 그냥 넘겼습니다. 이효희 세터 이번엔 어디로? 왼쪽으로 보냈고 테일러 오늘 경기의 마지막
3세트 스코어 25-21. V리그 올 시즌 한국도로공사의 첫 승, 셧아웃 승리로 장식합니다. 자, 텔레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